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의 강좌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강창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할 강좌는 램파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강좌는 총 1부와 2부로 나뉘게 되고요. 1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당 강좌를 듣기 위해 이 램파이라는 녀석이 뭘 하는지 알아야 뭘 하는지 알고 여기에 좀 재미가 붙어야, 흥미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좀더 재밌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램파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램파이라는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주얼 노벨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 생성까지, 환경 설정까지만 간단하게 해보는 것이 1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램파이라는 녀석을 통해 어떻게 비주얼 노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내용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주얼 노벨이란 무엇일까요? 이 위의 내용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비주얼 노벨이란 컴퓨터 게임의 한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드벤처 게임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 그 정의는 명백치 않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위키백과도 비주얼 노벨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의를 또 내려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비주얼 노벨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주얼이라는 녀석은 본다, 말 그대로 본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두 번째의 노벨은 소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하면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엔 등장인물도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그런 것들 있죠. 그 과정을 그냥 노벨은 그냥 글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주얼 노벨이라고 해서 이 소설이 마치 소설의 등장인물이 이 스토리가 마치 나 자신이 직접 그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등장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등장인물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문학 장르 아닌가요? 왜 게임으로 분류가 되죠? 왜냐하면은, 우선 이 비주얼 노벨이 진행되는 시점 자체가, 주인공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시점으로 다른 등장인물들과 상호작용, 선택지를 한다든지, 좋은, 이 등장인물에게 조금 호의를 보일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을 해서 이 등장인물의 호감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스토리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 이런 스토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이라고 해서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더 몰입도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 예시들을 보면 더 한눈에 와닿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2017년에 저희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포와 혼란 속에 빠뜨렸던 이제 두근두근 문예부라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고요. 이 오른쪽에 사진은 저희 한국에서 만든 썸썸 편의점이라는 유명한 비주얼 노벨 게임입니다. 그래서 둘다 보시면은 비슷한 화면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두 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채팅창처럼 메시지 창이겠죠. 이 등장인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 등장인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몇 개의 설정들, 이런 것들.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비주얼 노벨은 그대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보이죠. 등장인물이 보이고, 그 등장인물들의 말을 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 밑에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비주얼 노벨 게임과 연애 게임 합쳤을 경우 미연시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연시는 이제 줄임말인데,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소녀와 마치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미연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비주얼 노벨 게임은, 비주얼 노벨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근에 좀 생겨난 말이지만, 이런 유해 게임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되게 화제도 구리고 옛날 느낌이 나죠. 또 심지어 보시면 XP 화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또한 이 게임을 매우 열중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여인은 실제로 제전 여친이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우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오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램파이라는 녀석은 뭔가? 이 램파이는 이런 비주얼 노벨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게임은 얼리얼 엔진을 통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엔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뭐 개발 환경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노벨 만들어내는 램파이라는 엔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램파이는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이고 무료로 공개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상업적 사용에도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진에 왼쪽에 두근두근 문예부의 경우 실제로 이 램파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임이고 아주 대히트를 친 게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스팀이라고 불리는 게임 판매 사이트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게임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 모두 램파이를 사용해서 비주얼 노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램파이를 통해 비주얼 노벨을 만들어냈으면, 그거 램파이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그 게임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개발만 하면은 핸드폰 버전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버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두근두근 문의부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버전도 있고 컴퓨터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램파이라는 녀석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 건데, 저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램파이의 기본적인 주소입니다. 보시면은 램파이.org라는 간단한 주소창이 주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부분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3개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 7zip exe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전투로 할게요.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7zip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경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적당한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거의 붙여놓을게요. 그러고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램파이라는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 진행이 됐을 때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 까셨을 때는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 있죠? 영어로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Korean 한국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Korean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지? 있네요.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여기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게임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게임이 개발 중일 때는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원래 이 화면에 들어오면은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로에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일단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지가 않는 거고요. 일단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영어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영어만. 그래서 렌타이 소프트웨어 투 타임. 저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후에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요즘은 주로 이런 해상도로 설정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중간 해상도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만약에 좀 다른 해상도로, 여기 있는 해상도가 아닌 다른 해상도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선택할게요.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간단한 요 메뉴 색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초록색깔 맞나요? 얘로 진행해 볼게요. 그 후에 얘는 이제 화면 모드, 창 모드, 이런 창 모드인지 아니면 전체 화면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 망원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도 전체 화면과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저는 전체 화면으로 진행해 볼게요. 얘는 이제 텍스트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기본 속도인데, 그냥 가운데로 설정해 놓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하기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시면은 왼쪽에 선생님이 만드신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게임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요 스크립트.rpy라는 요 파일을 많이 수정하게 될 거예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 어텀이라는 에디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거 설치가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약간 여기 취소를 눌렀다가 다시 하시면은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취소를 누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설치를 하시면요. 다음으로 누르게 되면은 잠깐 기다리시면 어텀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어텀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이제 논에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요. 이런 도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의 게임의 소스 코드가 될 겁니다. 소스 코드가 될 거고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대로 프로젝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창 화면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네요. 어쨌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램파이 게임 만들었군요. 이야기와 그림, 음악을 더하면 세상에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뜨죠? 소스 코드 한번 볼까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간단한 구조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 2부 때 확인을 하고, 1부는 이 정도 잘 설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